야, 우리 어린이들 잘 있었어요? 아유, 참, 여름 성교학교 재밌죠? 아, 우리 언니들도, 오빠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 아, 좋지? 아, 오늘 그래서, 아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 아주 옛날이야.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멋있게 만들었어.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햇님도 만들었어. 어휴, 햇님이 얼마나 멋있어. 하늘에 짠 하고 햇님도 만들었어. 밤에는 또 달님이 필요해. 달님도 만들었어. 그래서 달리만 있나? 별도 있지. 별도 만들자. 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별들도 만들자. 하나, 둘, 와! 우와. 이렇게 별도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땅에 흙만 있는 거야. 아이고, 흙만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뭐가 막 이쁜 꽃도 나고 나무도 나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겠다. 풀을 만들자. 쩡.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나왔어. 와. 풀에 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잎도 만들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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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꽃봉오리. 봉오리 하나, 둘. 쭉. 와, 꽃봉오리도 생겼어요. 꽃봉오리가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자, 꽃이 피어라! 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게 된 거야. 그래서 예쁜 꽃이 피니까 하느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 아, 참 좋구나. 그런데, 꽃은 걸어다니지를 못하잖아. 응? 꽃은 걸어다니지는 못하네. 또 기어다니지도 못하잖아. 아, 기어다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만들었어. 어우, 벌레를 만들었더니 벌레가 짠 하고 생겼어요. 그러더니 막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게 짠 꼬치를 만들더니 조금 있다가 날개가 달린 벌레가 나오는 거야. 와, 많이 잠자리도 나오고 나비도 나오고. 이렇게 이쁜 벌레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맞았어요. 잠자리는 눈이 크니까 커다란 눈을 붙여줘야 되겠다. 짜자자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 입이 없네 이제 보니까. 입도 만들어줘야지. 입도 짜자자잔. 아, 그래가지고 잠자리를 만들으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와, 이게 오래 못 사네. 벌레들은 겨울이 되면 다 죽네. 아, 겨울에도 살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만들었느냐? 바로 새들을 만들었대요. 새들을 짠, 짜자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쁜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유, 그래. 고개를 바로 해야지. 그래, 여기 있어. 그리고 물속에서는 막 헤엄쳐다니는 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물속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었어. 와, 또 문어도 만들었어. 문어. 안녕하세요. 문어도 만들었어. 그리고 또
나비도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어. 동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얼마나 이뻐. 깡충깡충 뛰어.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멍멍이, 토끼, 기린, 돼지, 소랭이, 사자 이런 걸 만들었어. 아유 귀여워라. 우와. 요걸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쁜 눈도 만들었어. 와 이쁘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주일날이다. 예배를 드려야지. 자 나와서 전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어? 아니 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너 예배 드려야지. 싫어요. 나 미꾸라지 잡아먹을 거예요. 뭐? 어? 너도 예배 드리러 가자. 싫어요. 나는 멸치 잡아먹을 거예요. 어? 야, 너 예배 드리러 가자. 아유, 나는 깡충깡충 뛰어놀 거예요. 아유, 이제 보니까 얘네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걔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줄을 몰라. 그러면 원숭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토끼가 찬송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헌금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유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잘 봐. 사람을 짠 짜자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겠어.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야. 아,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아주 착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 헤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배를 잘 드리겠지? 그랬더니 네! 오, 이제는 주일날이 되니까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전부 나와라. 그러니까는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난 예배 드릴 거예요. 헌금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얘들아 네 너희들 이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네 잘 들을게요. 알았어. 다 알아. 여기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왜요? 이거 먹으면 죽어. 어? 어휴, 그럼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럼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보니까 휘발유야, 휘발유. 여기 휘발유.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안 돼? 그랬을 때, 네, 그러는데, 아, 심심하다. 성냥으로 휘발유에다 불 붙여볼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붕! 하면서 집이 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따먹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너희들 따먹지 마. 알았어요? 안 따먹을게요. 따먹지 마! 안 따먹을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나쁜 녀석이 있었으니 그 나쁜 녀석 이름은 마귀였어요. 그러나 마귀가 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있지? 응? 맞아. 하나님을 방해해야 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면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야지. 그래서 이 뱀이 딱 오더니 마침 여자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오더니 하와야! 어머 깜짝이야. 왜? 이거 따먹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야 안 죽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뭐 정말? 그래 빨리 먹어봐. 그래가지고 어우 하와가 그만 하나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담한테 달려갔어요. 아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가 왔어요. 왜? 아담 있잖아 내가 오늘은 열매 하나를 따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 무슨 열매인데? 바로 이거야.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따먹었어? 아 어떡하면 좋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엄청 맛있어. 뭐? 정말? 너도 먹어봐. 맛있어. 죽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괜찮아. 응? 정말? 너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이도 또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막 엄마 아빠한테 화낸 어린이 손들어봐. 어?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야. 빨리 마귀 쫓아버려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몰래 몰래 거짓말하는 어린이 손들어봐.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이 아담과 하와가 몰래 숨어버렸어요. 어유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싫어졌어. 아유 이제 예배드리기도 싫어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진 거야. 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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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쏙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 거 따먹었지?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나빴어요. 너는 왜 그랬어? 저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마음속에 마귀가 드락 날락 들락 날락 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멀지 않아서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어.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 마귀가 마음속으로 쏙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흉악한 마귀가 아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막 죄를 짓게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마귀가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아유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야 이게. 이 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막 신경질을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도 게임하는 애가 있어. 세상에. 여긴 없는데 우리 동네에 있어. 밥 먹을 때도 게임만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엄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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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을 막 먹어.
그리고 이빨도 안 닦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동생을 막 때려주는 어린이가 있어요. 아, 동생을 얼마나 이뻐해 줘야 되는데, 아, 동생을 막 때려. 그 뭐,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그런 어린이 손 들어봐. 나도 그래요. 그런 사람. 난 오빠를 때려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 오빠를 때려? 누나를 때려? 아유. 아유, 그럼 안 돼. 그게 이게 마음속에 이 뱀이 들어가서 그래.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워. 엄마가 미워. 동생이 미워. 아빠가 미워. 이러면서 맨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남의 걸 어떻게 뺏었는지 보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칼을 만들었어. 응? 그래가지고 응? 내놔! 안 내놔! 에이! 그래가지고 칼로 막 사람을 찌르는 거야. 칼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나요 안 피나요? 약 발라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어우,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화가 났어요. 응? 그럼 나는 화를 만들 거야. 칼 만들어서 쏠 거야. 어휴. 그래가지고 막 화를 쏘는 거야. 이번엔 멀리 뿅. 어휴,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나는 더 무서운 걸 만들 거야. 더 무서운 걸 만들어서 놈들을 혼내주어야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뭘 만들었느냐면은 아이고 아주 총을 만들었어요. 이 총으로다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야 돼. 그러더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자. 이야!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대포를 쏘자. 대포를 쏴가지고서 놈들을 혼내줄 거야. 대포 발사! 뿅! 어디로 갔어? 어디로? 아이고. 한 번 더 해? 아, 이 대포가 이번엔 불량품이었어. 이게 K9 대포를 써야 돼. K9 대포. 왜냐면은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대포가 제일 잘 나가. 가수들도 한국 가수들이 최고야. 그래서 K-POP. 자, 이번엔 제대로 쏘겠어요. 쏜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뿅! 아, 그래가지고. 아, 됐어요, 됐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날 사람을 총을 쏘고, 사람을 대포를 쏘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저렇게들 죄만 짓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 저러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어디 가나 보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천국엔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다 지옥으로만 바글바글 가는 거야. 아니, 천국에 와야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방법이 있어.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 말만 잘 들으면은 천국에 온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어요. 날 믿으세요. 그러니까 헤이, 이건 무슨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에이 나쁜 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더니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아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 세 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서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드려야지. 왜 약을 바르느냐 하면은 죽었어도 약을 바르면 썩질 않는 거야 몸이. 그래서 약을 바르려고 와서 이렇게 문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다음에 어째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디 간 거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가셨죠? 누구를 잡고 있느냐? 어? 누구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에? 누구지? 거기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우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오우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린 몰라요. 방법이 있어. 가서 교회를 세우면 돼. 이렇게 교회를 세워. 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도 세운 거야.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사마리아도 세우고 이탈리아에도 세우고 프랑스에도 세우고 영국에도 세우더니 나중에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한국에도 세운 거야. 여기도. 어우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교회를 잘 다니면 교회 가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마귀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귀는 물러가라. 오, 마귀가 사라지는 거야. 따라서 하세요.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심술마귀 떠나가라. 누나 잡아패는 싸움마귀 물러가라. 욕심마귀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됐죠? 그럼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인형극을 보여주겠어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인형극을 잘 보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이 풍선 하나씩 주겠어요. 자, 우리 보조교사로 온 어린이들도 다 하나씩 주겠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욕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 그리고 뭐 예수를 믿으라고?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왜?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잖아.
나 교회 갔다 헌금하기 싫어. 그 돈이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그 돈이면 고기를 사 먹지. 그 돈이면 술을 사 먹지. 어쩜 교회에다가 그렇게 돈들을 갖다 바치는 거야. 오늘도 술 먹는 날이야. 오늘은 아주 술을 많이 사왔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술 한잔 할래요? 그러면 나 혼자 먹어야지 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오늘은 고기도 있어요. 오늘 맛있는 한우 불고기. 등심이야 등심. 이거 나 혼자 먹어야지. 너희들은 안 줄 거야. 이렇게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엄청 고파.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부잣집에서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난다. 불고기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부자 아저씨, 나 배가 고프거든요. 부자 아저씨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날 너는 나오라고 그랬냐? 누구야? 너야? 너희들이야? 아니, 이상하다. 에이, 가서 술이나 마셔야지. 무서워. 저 아저씨 엄청 무서워. 근데 내가 왜 숨었지? 난 거지 아니야.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숨으면 어떡해? 안 돼. 밥을 얻어 먹어야 돼. 또 그래야지. 아저씨 좀 나와보세요. 아이, 어떤 녀석이야? 아니, 또 누가 날 부른 거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를 불렀어? 깜짝이야.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랬잖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마. 네, 근데 왜 날 불렀어? 있잖아요. 제가요? 있잖아요? 배가요? 엄청 고파요. 뭐,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난 거지한테 줄 밥은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욕심꾸러기예요. 시끄러! 그럼 고기 좀 주세요. 뭐, 고기? 네, 맛있는 고기 굽고 있었잖아요. 나 고기 하나만 주세요. 야, 이 녀석아! 너한테 줄 고기가 어딨어? 이게 얼마나 비싼 고기인데. 빨리 꺼져. 아이, 그러면요, 현찰도 좋아요. 뭐? 만 원만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왜 너한테 만 원을 줘? 그럼 천 원만요. 천 원? 예, 500원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빨리 꺼져. 싫어요. 나 밥 좀 주세요. 밥 좀요. 밥 좀. 아니, 이 녀석이 아무래도 이 녀석이 매 좀 맞아야 되겠구나. 너 일로 와봐. 왜 이러세요? 에이, 살려줘요. 나쁜 녀석 같으시라고. 밥 좀 주세요. 나쁜 녀석. 밥 좀 주세요. 나쁜 녀석 같으니. 나쁜 녀석 같. 내 맘 맞았죠. 밥도 못 얻어 먹었잖아. 하나님, 난 너무 슬퍼요. 밥도 못 얻어 먹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 그리고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러자 천국에 가지. 아저씨! 아니야. 이럴 땐 찬송을 불러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니 도대체 시끄럽게 왜 또 노래를 불러?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 아저씨 예수님 믿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서 뜨거 다 안 믿어. 예? 난 예수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난 돈이 최고야.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그러다가 죽으면은 후회하셔요? 야 이놈아 내가 왜 죽어? 나 아직도 돈도 많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아? 안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야 이놈아! 난 절대로 교회 안 다녀. 빨리 가. 아저씨 예수 믿어요. 빨리 가요. 아저씨 빨리 가세요. 아저 가.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 에이. 정말 끈질긴 녀석이야. 아저씨 아이 녀석 또 왔어? 예수 믿어요. 아유 귀찮아. 아유 여기 오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아저씨 아유 정말 끈질긴 녀석이야.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이 나사로는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그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만 죽게 되었어요. 아유 정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믿었지 뭐예요. 아주 고집도 얼마나 쓰인지 몰라요. 고집도요. 예? 그러다가 그만 이 나사로는 온몸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아유 배가 고파요. 아휴, 너무 배가 고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천국에서 너를 데리려 내려온 천사니라. 천사요? 근데요, 나는요, 돈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을 얻어먹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데려다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아 잘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천국 가자.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래. 이거 꿈이 아니죠? 아니야. 자 따라와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내가 천국 가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빨리 와요.
잠깐만요. 어린 여러분, 근데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요, 천국에 가려면은 빨리 와요! 이리하여, 그 나사로는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유, 정말, 천국 가는 길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리하여,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심장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가슴이 조여온다. 숨이 막혀. 나 좀 살려줘요.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보면 몰라. 누구세요? 도깨비다. 도깨비가 아니야. 괴물이다. 괴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귀님이시다. 예?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왔다. 예? 지옥이 있어요? 있지. 정말 있어요? 있지. 근데 지옥이 좋은 곳이죠? 아주 좋지. 좋다 좋다. 어떤 곳이에요? 날마다 뜨거운 불이 훨훨 끓는 곳이야. 거기 들어가면 아주 뜨겁지. 난 좀 지옥 가기 싫어요.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난 지옥 가기 싫은데. 빨리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아니, 이 녀석이 정말 말을 해서 좋은 말로 해주니까 안 될 거였구만. 네게 뭐예요? 자, 지옥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에이, 아하. 에이, 아하. 에이, 아하.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요. 자, 따라와. 아, 나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예, 나 좀 살려주세요. 예,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 이리하여, 이 부자는 나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 한번 거지가 간 천국을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정말 아름답지요. 하하하하하. 우리 어린이들 안녕.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리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천국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라요. 에버랜드 그런 거는 천국에 천 개, 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구경하려면은 평생을 구경을 해도 못해요. 자, 오늘은 나사로가 천국에 오는 날이에요. 내가 우리 나사로를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주려고 해요. 나사로가 온다. 여기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자. 와,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 천국은 너무 멋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왔나 생각해보니까, 와,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머리를 쾅 받았잖아. 근데 누구세요?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와,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아브라함님. 그래. 그래, 천국에 오니까 기분이 어떠냐? 너무 좋아요. 천국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에어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요? 하하, 천국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햇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밝아요? 천국엔 밤이 없어. 와, 근데 여기선
뭐 먹고 살아요?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뭐하게? 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라면을 왜 여기서 먹어요? 그런 거는 여기서 안 먹어요. 그럼 여기서 뭐 먹어요? 자 여길 봐라. 여기 있는 이 모든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가 다 네 거야. 우와 이게 전부 내 거예요? 그래 따먹어도 괜찮아.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봐라 저 생명수 강가에서 아이들이 목욕하고 있지? 예 애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전국엔 겨울이 없어서 또 밤이 없어서 아 평생 물에서 놀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애들이 저 물을 막 마셔요. 아니 왜 어때서?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요 화장실 가기가 싫으니까 몰래 몰래 물에다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안 그래? 근데 그걸 마시면은 아유 더러워. 왜요? 전국엔 똥오줌을 안 싸요. 예? 똥오줌을 안 싸요? 그래 화장실이 없어요. 봐라 어디 있나 봐. 정말 전국엔 화장실이 없어. 전국엔 더러운 곳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선 도대체 내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 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 년. 그러면 몇 년 살아요? 잘 봐라. 예. 전국에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해봐. 시작. 영원히. 감사합니다. 근데요 할아버지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난 없잖아요. 나도 하나 씌워주세요. 아하 그렇지. 이 전국에 들어오면은 면류관 수여식이 있단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사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다 같이 박수. 우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근데요 할아버지. 왜?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여요? 부자가 왜 여기로 와?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긴 못 와. 집이 제일 컸어요. 집이 500평이에요. 500평. 집이 아무리 커도 천국에 못 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오는 거야. 에?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나쁜 곳이야. 나 구경 좀 시켜줘요. 뭐? 지옥을 왜 구경하겠다고 그래? 부자 아저씨가 어떻게 살고 있나 안부를 물어보려고요. 와이, 무슨 안부야. 지옥 가서, 어휴, 끔찍해. 가지 말고, 자, 천국 구경 가자. 하여부지, 제발. 참 이상한 녀석이 나왔네.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천국을 구경 안 하고 지옥을 구경하겠다는 거야? 좋아. 그럼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딱 5분 동안만 지옥 구경을 시켜주겠어요. 여러분들도 5분 동안만 구경시켜줄 테니까 이 다음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지옥을 구경 가거든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우리 예, 나사로는 예, 드디어 저 지옥을 구경 가게 되었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아주 궁금하지요. 우리 한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도록 해요. 아! 뜨거워!
지옥은 뜨거운 거야. 아, 날 좀 살려줘요. 와, 나 좀 살려줘요.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을 걸. 어? 저기 누구야? 저기 천국이 있네. 와,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우리 집 앞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나사로야. 왜요 아저씨? 아, 고기는 먹을 게 많니? 네, 먹을 게 엄청 많아요. 마실 것도 많어? 네, 아, 생명수강이 날마다 집 문 앞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 나도 먹고 싶어. 나사로야.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요. 아, 나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저기요, 부탁이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왜? 목이 말라요. 엄청 말라요. 목이 말라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아, 난 그러면 여기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래.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나사로를 안산에 보내주세요. 안산에 왜? 안산에 우리 집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좀 나가라고 좀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안산에는 목사님도 많고 전도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그분들이 오늘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리라. 안 그럴 거예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아니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네가 살았을 때 열심히 예수 믿고 온 식구들 전도했었어야지. 아유, 자 나사로야, 더 보고 싶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천국 구경 가요. 그래, 진짜 그러지. 자, 천국 구경 가자꾸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지옥은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뭐가 달라붙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아, 무서워. 지옥엔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아, 지옥엔 너무 무서운 게 많아. 아, 너무 무서운 게 많아. 아,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아, 뱀이다. 뱀. 아, 뱀 무서워. 뱀 무서워. 아, 나 좀 살려줘.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어린이 여러분, 나 좀 도와줘요. 아! 이렇게. 이 부자는 지옥에서 무서운 괴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 천국 갈 거죠? 그러면 누구를 잘 믿어야 될까요?